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젊은이의 질문인데 아주 가슴 뜨거운 질문이에요. 과학을 탐구하는 과학자, 종교에 심취한 신앙인. 두 개는 글로 꼭 써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과학을 탐구하는 과학자, 종교에 심취한 신앙인, 종교에 심취한 신앙인.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자신이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진리라는 이유로, 진리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까지 진리의 화신 혹은 진리 그 자체라 착각한 채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이 진리의 화신, 진리 그 자체, 착각한 채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나쁜 습성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야, 질문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이 지금 길게 막 썼지만 제가 줄여서 말할게요. 생각 틀에 갇혀 있는 분. 어떻게 해결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뭘 하더라도 꼭 과학자 아니라도 신앙인 아니라도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메커니즘 속에 살아요. 이걸 꼭 알아야, 과학자고 신앙인 아무 상관없이 모든 분들은 자신이 옳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에 구조적으로, 그걸 메커니즘이라는데,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유식 공부를 하면, 제가 해놨는데, 유식 30송, 이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면, 내가 나무를 그려서 이렇게 해줬어요. 나무를 그려서. 우리는, 이게 칠식이 저장되어 있는,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누구나 이 정보가 옳다고 믿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럴 때 자기가 옳다고 항상 생각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칠식이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의해서 아집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만, 아에, 악연 타자부터 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메커니즘이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다행히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기 옳다 해도 그걸 상대가 받아들여준다는 특징만 다르다. 그래서 뭐 신앙인이하고 뭐 과학자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했던 정보가 안에 들어있고 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자기는 그걸 옳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못 살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정보를 옳다 하면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안에 정보가 보편타당한 정보예요. 즉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걸 뭐 존중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나의 생각틀 속에 있는 정보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나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걸 모르고 살면 계속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게 돼요. 고집도 자세히 보면 왕고집이 있고 고집불통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집불통치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집불통. 그래서 이 신앙인이나 과학자 이름 필요 없이 고집불통을 만나면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요. 근데 왕고집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왕고집은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대단한 분, 지혜가 출중한 분을 만나잖아. 그럼 왕고집은 그 즉시 바꿀 줄 알아요. 그렇구나 하고 그동안 뭐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꿀 줄 알아요. 그래서 왕고집이라 그래. 고집불통은 그게 맞다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도 안 바꿔. 왜? 존심 지키려고. 왜 그동안 그게 옳다고 계속 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맞는데도 안 바꿔. 그래서 통이 불통이 돼. 예. 네, 그래서 고집 불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심 지킨다고. 예. 네, 안타깝죠? 그런 분이, 지구에는 한 분도 안 계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쁜 습성이 여기 보면 예, 이렇게 써놨어요. 와, 글자를 내가. 여기 써놨는데, 요 글자가 악이라는 글자인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런 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려면 내하고는 상관없는 놈이어야 돼. 그래야 악한 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만약 내하고 상관 있잖아. 그럼 악한 놈이라 하면 기분 되게 나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거라.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인즉. 지구는 한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가 아니라고. 그 한 덩어리 속에 살면 한 몸이라고. 그래서 한 몸인데 악이란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악이라는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그죠. 선하지 않다. 그렇게 하라고. 불선. 선하다, 선하지 않다. 왜? 내한테 하는 거라. 내한테 대놓고 악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나 기분 나빠서 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너는 선하지 않구나. 선하다 말은 전체를 다 생각해서 이롭게 한다 말을 선이라 그래. 이걸
빨리 열어 구살라라 그래. 구살라. 전체 이롭게 하면 선. 전체 이롭지 않게 하면 악이 아니에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중국은 여러분들이 운율을 맞춰서 노래를 불러 표현할 때 치료조 뭐 이런 거 들어봤자 학교 다닐 때 왜? 글자 숫자를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잘 봐라고. 이건 이제 내가 해주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재앙막작하고 충성봉행하는 네. 그 다음에 자정기하면 시제불고라 이렇게 하려면 이게 선하고 여기는 뭘 생각해? 불선을 써야 돼요. 불선.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 운율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건 다섯 글자가 돼보면 박자가 안 맞으니까 선에다가 악어하고 한 글자로 해야 되니까 요 글자를 썼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건 숫자 맞추다 보니까 이 글자밖에 쓸 수가 없어 썼다고 알아야 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숫자 안 맞춰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모든 선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건 다 받들어서 행동에 옮기거라. 그리고 뭐 모든 뭐 선하지 않는 거 선하지 않는 거는 막장이 뭐요? 딱 맞고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 선하지 않는 거는 하지 말고 선한 거 해라. 우리말로 하면 전체를 이롭건 거 하고 전체 이롭지 않은 건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스스로 여기가 자기 마음 자기 안의 마음을 자꾸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이쁘게 만들어 그게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가르쳐준 가르침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쓰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상관없이 뭐든지 자기한테 하는 거란 걸 잊지 말아야 돼. 왜? 한 덩어리야, 지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한테 하는 거니까 나갈 때 내한테 돌아올 걸 알고 사용하셔야 돼.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악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뭐, 너 선하지 않아. 그 순한 행동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가르친 학교가 덕분 서쿨이다. 왜? 이 세상에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달나라에서 보면 지구가 한 덩어리인데 누가 있어요? 내밖에 없지. 옛날에는 이 달나라에서 막 지구를 못 봤으니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돌을 닦는다고 해가지고 보이게 내밖에 없다 막 이런 거 한 건데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달나라에 사진 하나 딱 찍어서 보여주면 아, 지구는 한 덩어리네. 끝! 뭐 하나고 한 몸인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가 한 몸이면 할 게 뭐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산다고요. 그럼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라고. 자꾸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자유를 얻으려면 여기 자유를 얻도록 한 게 뭐예요? 바라고 탈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나쁜 습성이고 악이라고. 탈이 났으니까 탈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이것도 뭐예요? 해탈이 뭐냐면 그 악으로부터 그 습성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게 뭐 벗어났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해탈해라. 이 해탈하는 길 방법, 이게 도라는 거예요. 도자가 길이요, 안내서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해탈도에 딱 써놨어요. 요대로 하면 돼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인은 정확하게. 원인은 해탈도 딱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그럼 나와 나 자신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앞에 올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여기 지금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여기에요. 이걸 해결 못하는 분들은 원인을 몰라요. 생각의 틀에 왜 갇혔냐 하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이.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체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개체로만 살려고 하겠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왜? 주위에서 안 도와줘. 왜? 지 혼자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혼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그걸 뭐 생각 틀에 갇혀 있다고 한다. 그 혼자라는 틀에 빠져나오면 그걸 해탈해야 된다. 그 혼자라는 틀에 벗어날 때, 빠져나올 때 해탈되었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우리는 생각 틀 속에 살고 있다. 왜? 본래 그렇게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생각 틀 속에 갇히지 않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전체가 도와줘서 사네. 전체를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네 하고 전체적으로 가야지. 그 원인인 개체로만 살려고 하는 걸 안 해서 틀 속에 갇히지 않게 된다. 원인이 뭐라고?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그 나 혼자라는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고 말을 한다. 그 혼자라는 틀을 깨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해탈되었다고 말을 한다. 이게 해탈도에 나온 가르침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시간 나면 길거리 나와서 이거 나눠주라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의 틀 속에 빠져있는 분들을 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라. 이럴 때 여러분 성경 그 한 구절을 딱 하셔도 돼요. 성경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시면 8장 32절부터 펴보시면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히려 이 진리의 틀에 갇히는 게 아니고 진리야말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안단 말이 뭐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이름도 없었다.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무엇을 정해놓고 그게 처음부터 있는 건 줄 알고 이름에 속는다. 그럼 진리를 아는 자는 뭐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름이 없었다. 그걸 진리란 말이야. 그럼 그걸 알고 있으면 지는 어떤 이름에도 자기는 구속받지 않는단 말이야. 왜? 진리를 알았으니. 그래서 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대목이 딱 맞다. 왜? 어떤 이름도 처음에는 없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에서 출발해서 하나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인데 우리끼리 소통하려고 자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이름에 속게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름에 속지 마라고 한 거예요. 세계가 세계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에 붙인 이름이 세계다.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에 붙인 이름이 먼지다. 이런 걸 장장 21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금강경에서. 깜짝 놀랐지. 금강경 32장밖에 없는데 거기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 왜? 세상 사람이 그 생각들 속에 이름들 속에 갇혀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석후를 만나서 특히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에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불교에서는 그걸 법화경에서 이야기한다. 법화경에서 그동안 내가 가르침을 많이 줬지만 오직 일불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전지전능한 영은 하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반드시 바르게 알 때 즉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지금 해탈도도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는 생각이 틀에 갇힌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잖아. 개체로만 살려고.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혼자가 되어버린다. 혼자란 틀에 갇혀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죠. 그래서 공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했을 때 지금보다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질문해 준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